최수진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츠에게 나츠 가슴으로 잡고 이어 받고 있습니다. 위재은 센터 쪽 그리고 빠져나오고 있어요. 연결받았고 이수빈 팀의 캡틴 이수빈 팀의 선제골을 선물합니다. 스코어 1대 0. 모든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76분경에 화천의 캡틴 이수빈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 1대 0 드디어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방금은 이 박스 안쪽으로 잘라 움직였었던 화천의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서웠었고요.